서울에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악몽 같은 지난 한 해, 이제 오늘 12월 1일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그동안 용산 총독부에 앉아있는 검찰 독재 윤석열과 명품 뇌물 받는 김건희와 싸우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서울의 소리는 사운을 걸고 때론 목숨을 걸고 윤석열을 응징한 사업은 2020년 대검찰청 정문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의 구속을 외쳤고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 공개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민낯을 드러내게 하였으며 이번 주에는 특집 4부작 김건희가 명품을 수수하고 내가 국가다라는 방송을 하며 대통령실과 국진당의 간담을 써넣게 하고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희망을 주었다 저희는 그렇게 자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사후에 우리가 대응할 때 법률적 대응으로 지금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이분들이 꿈에라도 나타날까 봐 두려워하는 서울의 소리 법조팀장 정대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택입니다. 또 옆에는 서울의 소리 총괄이사 강전우 이사가 이번 취재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강전우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전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그 김건희 명품 취재 이게 지금 시작된 지가 작년 3월부터 이명수 기자와 취재영 목사가 만나서 취재를 시작했고 저한테도 보고도 안 오고 작년에는 저도 잘 모르고 이제 올해 넘어와가지고 이명수 기자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죠. 이명수 기자 생각에는 이게 보안이 셀까 봐서 내가 또 방송에서 말해버릴까 봐서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잘했고요. 또 이명수 기자가 그런 어떤 디올백이나 화장품도 나도 모르게 자기 돈으로 다 이렇게 사서 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번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특검을 해야 된다, 뭐 뭘 해야 된다 하는데 저희는 누구 기대지 않겠습니다. 이미 한남동 김건희 집 앞에다 집회 등고도 하고 거기서 이제 무덤으로 생각하고 들어갈 각오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앞장서고 민주당이 따라오면 좋고 안 따라오면은 여러분들이 해낼 수밖에 없다. 오늘 지금 이 4회차 방송이 나갔는데 민주당의 대응이 미지근하죠. 이렇게 명확한 증거 심지어 어젯밤에는 제3의 뇌물을 무슨 쇼핑백을 들고 김건희를 만나러 들어가는 이런 그 현장까지 저희가 취재를 했건만 아직 거기에 대한 코멘트는 민주당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의 출입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에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내려오질 않는데요. 예. 이거 물어볼까 봐. 이제 기자실로 오질 않는다. 근데 이거 뭐 브리핑으로 안 내려온대요.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은 지금 방송을 막아라. 이게 대통령실의 대응입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그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는 국정원장 그 긴급히 교체한 것도 지금 뭐 이 사건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경호처장이 뭐 무슨 요직에 간다는데 과연 경호처장이 요직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저러나 저희는 김건희를 구속시킬 때까지 저희가 끝까지 물고 늘어겠습니다. 제가 이명박 집 앞에서 6개월간 그 추운 그해 겨울에 추웠어요. 예. 영하 18도까지 내려간 겨울에 제가 6개월간 농성하고 이명박이 동구구치소로 가는 거 제가 인도해주고 그러고 나온 사람입니다. 김건희가 포토라인의 습뿐 아니라 구속돼서 어디 구치소로 갈 때까지 서울의 소리는 끝까지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정대태 회장님 이번 그 김건희를 상세히 알고 그동안에 많이 접해보고 취재해왔는데 이번 명품백 그 수수사건 보면서 그 김건희의 본질을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여러 번 방송했듯이 김건희의 삶 모든 거 그러니까
그 제가 보고 듣고 겪었던 그러니까 명품 있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2년 지역 살고 나와가지고 이제 김명신이가 중수부장하고 동거생활을 한다. 그래서 어디냐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는 좀 알려달라 하니까 그 사람이 나보고 명품을 하나 사주면은 그 말이 맞더라고. 나보고 명품을 하나 구해주면은 그 최은순이 김건희 어머니한테 너 딸 어디 사냐 하고 우편으로 택배로 보내주면 된다. 그렇게 알고 싶다 그런 얘기라든가 그 하고 지내는 것도 이명수 기자가 그 방문했을 때 뭐 들어넣었다는 거 이런 것도 들었지만 이번에 보니까 또 그 나이 먹고 고향에 저 아버지 뻘든 선배 어르신이 왔는데도 그 하는 행위나 이거 보면은 딱 화력이 아니에요. 그 화력이 하는 짓거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취재형 목사가 뭐 가르침 뱉었다, 원본 까라 하는데 가르침 뱉은 건 범죄행위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문제고 발을 올리고 앉은 것도 우리가 예. 국정농단이나 뇌물수수로 고발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의 뭐 이슈일 뿐이지. 아, 제 행실이 저렇다는데. 예의범절, 행실이죠. 예, 김건희 행실 나쁜 건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그걸로 이 얘기를 해가면 본질이 묻히기 때문에. 저희는 첫 번째 국정농단은 저희가 촬영을 못했어요. 예. 예, 녹취도 못하고 듣기만 했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니까 이건 고소고발해봐도. 예. 뭐 무혐의 나올 게 뻔하죠, 검사가. 그 당시 취재형 목사가 이름이나 이런 거 녹취를 해봤으면 되는데 이거는 그렇죠. 차후에 뭐 수사를 해서 볼 일이고 뭐 국정농단 인사 문제는 대통령실 인사는 김건희가 주도해서 인사검증도 없이 했잖아요. 그 김성희라고 그전에 김건희와 거래대 수료과정을 같이 다닌 남자를 데려다 의전 비서를 시킨 이런 것들이 다 김건희의 국정농단이라고 보고 박근혜가 저렇게 20년 감옥 갈 줄 몰랐죠, 여러분들. 이명박이 구속될 줄 몰랐잖아요. 과거에 그 7시간 녹취록에 보니까 이제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한테 우리 초심님은 이명박도 감옥 보내고 박근혜도 감옥 보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될 걸 했는데 문을 뚫었잖아요. 취운서를 먼저 보냈잖아. 정의장이랑 네. 노덕봉 대표랑 서울의 소리가.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번 취재 과정에서 예, 취재형 목사나 이명수 기자를 많이 뒤에서 예, 도와주고 있는 강전 의사 예, 인사 좀 하시고 이번 취재에 대해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총괄 이사 강전호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 방송을 보시고 그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아, 예, 저 또한 그 이명수 기자에게 이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그 취재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저희가 그 방송에서 그 언급했다시피 어떻게 경호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경호원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명품백을 선물을 받았을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그 영부인에 관계된 모든 것은 공식적인 그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원이 입회하에 그 선물 수수가 뭐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듣고 아, 이거는 반드시 보도해야 된다. 그리고 알려야 된다. 예, 그 입장에서 저도 또한 이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뒤에서 최선을 다해 도왔는데요. 근데 지금 가장 제가 가슴 아픈 것은 대한민국 언론들이 함정 취재라는 어떤 그 언론의 윤리 문제를 가지고서 그 대통령실과 함께 부안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침묵을 하는 거죠. 대통령실이나 방통위도 지금 JTBC를 두고 서울의 소리 영상을 방영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그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기자는 언론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언론의 윤리 문제를 가지고 이 엄청난 비위 사실을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 지켜야지만이 온전히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첫 번째도 국민이고 두 번째도 국민이고 세 번째도 국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서울의 소리와 함께 해 주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우리 비장한, 예, 원래 이 강전호 이사는 2008년 이명박 감옥 보낼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5년 정도, 15년이 넘었는데 그때부터 예, 저를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예, 도와준 사람이고 예, 효자입니다. 좋은 직장 다니다. 예, 어머님이 아프니까 직장을 포기하고 어머님을 20년간 산속에 가서 산삼캐다가 예, 그 어머님의 병을 낫게 하고 20년 모시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서울의 소리에 합류를 하게 된 겁니다. 예, 내가 요즘 요 근래에 이런 효자를 본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드리는 건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이 이 서울의 소리 운영하는데 단 하나의 어떤 사심이 있겠습니까?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방송은 김건희 명품 취재 그 앞으로 우리 향후의 대응과 또 우리가 숨겨진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도 이야기를 할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건희 명품 아까 강전호 씨가 얘기했지만 취재를 할 때 그 몰카를 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는 놀라워요. 예. 예, 그 대통령 이미 돼가지고 영부인 행사를 하는 그 삼엄한 경호를 뚫고 몰카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나는 무조건 걸려서 야 이거 가져가야 필요 없겠다. 뭐 이거 되지도 않을 건데. 예. 근데 다행히 그날 경호원이 그 시계를 다른 건 다 풀어서 담았는데 시계를 풀으라고 하지 않은 건 대한민국이 김건희한테 농락당하지 않도록 이 하늘에서 도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습니다. 예, 네. 그것밖에 예,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좀 거기 대해서. 예. 그래서 이번 이런 대통령 부인을 몰카로 취재한 건 제가 찾아봤는데 언론사상 한 번도 없어요. 예. 우리나라뿐이 세계적으로 이런 취재는 없었는데 이걸 또 가지고 들어간 최재형 목사도 완전 이건 뭐 스파이지 개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걸 차고 이명수랑 상의해서 들어가라니까 또 의젓이 들어가가지고 예, 그걸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좀 왜 그런 그 엄청난 일을 기획하고 했는지 좀 들어봤어요 우리 아 강의사는. 제가 뭐 여기 제 추측도 있고 또 들어본 것도 있고 그거를 그 종합해 보자면은 첫 번째 만남에서 국정농단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국정농단을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나중에 훗날 문제가 될 거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뭐 목숨 걸고 한 일이니까 예, 그건. 그래서 아 이거는 반드시 증거를 잡아야 된다. 그냥 뭐 목사님이 나중에 훗날 아 김건희가 이랬다 저랬다 뭐 헤매는 그냥 발뺌하면 그만 아닙니까? 이렇게 명확한 증거 영상이 있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언론을 통제를 하는데 과연 이런 증거 영상이 없다면은 훗날 김건희가 목사님이 제기하는 그런 의혹들을 순순히 인정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 때문에 목사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실행을 했다. 아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예. 예. 나 같으면 떨려가지고 덜덜거려요. 예, 그러니까요. 스스로 얼굴이 새빨개지고 막 경호원이 이렇게 검색할 때 두근두근 할 텐데 목사님은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여러분 취재형 이렇게 검색해 보면 책도 많이 나오고 그래 그냥 무슨 인지도가 없는 분이 아닌데 그걸 했을 때는 야 이건 정말 아니다. 예. 첫 번째 가서 김건희의 그 국정농단 전화 받는 거 보고 예. 또 그
25년도에 뭐 5년 안에 통일시킬 거다 하면서 그분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김건희가 천공 부분도 이제 나오겠지만, 예, 그래서 통일을 시킬 거다 하면서 통일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을 이 강경한 일베에서 추준해 이런 자로 이렇게 임명을 한 보고 이건 전쟁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김건희가 포토라인에 있을 때까지 이 투쟁을 진행해 갈 거다 이렇게 하는데, 예, 20년간 윤석열 일가와 투쟁을 해오신 정대택 회장님의 고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고언이라기보다는 어저께 그 최정 목사 인터뷰하는 걸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면은 정말 나름대로 처음에는 김건희한테 어떤 애정을 가지고 뭔가 좀 설득도 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해보려고 했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전혀 안 맥히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러니까 이 양반도 애국심이 강하더라고. 애국심. 아, 애국심 강하니까 통일운동하죠. 그렇죠. 강하고. 정말로 아까 우리 강 이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웬만하면은 이것을 오픈 안 시키려고 했는데 참다 허다 못해서 이제 오픈을 시켰는데 오픈 시킨 것은 제가 보면은 빙산 일각 같아. 예, 엄청 그건 맞습니다. 이건 뭐 딱 튀어나오는 거 명품 하나 디올백이고 향수지 이 수만 배 가치가 있는 수십만 배 뒤에 많은 저수지에 보관돼 있는 것 같아. 근데 김건희의 싸움의 전략을 좀 고언해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앞으로 김건희를 포털안에 세우고 압수수색을 하고 동부구치소로 보낼 건지 그걸 좀 고언을 좀. 근데 그것은 저번에 우리는 이제 지금 고소장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건 이따가 얘기할 거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우리가 구속시키고 하는 건 판사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게 그 밑에까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이 2017년에 10월 달에 들어갈 때 박근혜 이미 구속된 상황이고 이명박 구속을 시키자니까 여론이 시큰둥했어요. 예. 대통령 둘이 구속시키면 나라 망신이다. 그래서 우리 논리는 부당한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을 국민의힘으로 구속시키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우러러볼 거라는 주장으로 해서 한 3, 40%뿐이 이명박 구속 여론이 안 나올 때 6개월 동안 농성하면서 이명박의 그 추악한 현장도 많이 취재했더니 그 이명박 구속될 무렵에는 구속 여론이 70% 올라갔어요. 이 검사나 판사도 여론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렇다면은 이제 김건희를 이렇게까지 키워준 처차에 난 김종인이. 김종인. 아, 참 다른 얘기는 하지 그런 다른 얘기 아니라 뭐 이런 그동안에 김건희를 빠르댔던 사람들이 양심 고백을 하고 합류를 해야 돼. 그럼 빨리 오지. 그렇게 아니,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강요할 수 없는 일이고, 저희가 이명박 구속시키는 거나 박근혜 탄핵 집회도 맨 처음에는 한 100여 명이 했어요. 10월 27일 날. 그래가지고 10월 29일 날 청계천에서 1차 토요 집회에서 한 5만 명 나왔는데, 예. 뭐 그냥 누구를 끌어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 이 사건이 벌어지고 4차까지 방송했는데 오늘은 민주당 메시지 멘트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또 민주당 의원한테 내가 전화도 한 두 명 해봤는데 전화도 안 받아. 예. 혹여라도 이 사건으로 불통이 뜰까 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럴 거예요. 우리가 보도한 게 뭐 조작을 했다거나 이런 어떤 사실이 아닌 걸 했을 가능성이 드러나면 또 그런 게 드러나면 그 전에 김우겸 의원이 뭐 한동훈 그 첼러리스 사건 등으로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 심정은 이해하는데 나는 이제 국회의원 만나면 영상 원본을 보여줄 거예요. 보고 네가 판단해라.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본을 깔았는데 우리 계획은 그래요. 처음부터 전체를 오픈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김건희가 내가 언제 가르침 받았냐 그러면 가르침 받는 영상을 내주고 언제 내가 뇌물 받았냐 하면 뇌물 받는 영상 내주고 우리는 대통령실과의 싸움이지 또 그 싸우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힘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실과 싸움이지
예, 뭐 민주당한테 우리가 엎혀서 민주당 해주기 기다리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지금 한남동에 다음 주 목요일부터 농성에 들어가고 집회를 지금 조향하는데 촛불 집회하고는 시간 차이 두고 예. 거기 참석했다가 또 촛불 행동 집회도 갈 수 있게 이렇게 할 거고 이번 집회는 어느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예. 주최하는 단체들끼리 하니까 단체들이 서로 예, 총선을 앞뒀기 때문에 예. 예, 웬만한 단체들은 관심이 그쪽에 있는데 우린 총선 개의치 않겠습니다. 뭐 총선에 얼마 되든 안 되든 그건 모르겠고 우리가 지금 한남동에 들어가는 건 전 거기서 예, 죽겠다는 각오로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요. 지금 용산경찰서에 5만 명의 집회 신고를 하고 또 농성장은 따로 하고 했는데 지금 저쪽이 쩔어가지고 5만 명 집회 신고는 좀 고려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아 그러면 나 소송 가겠다 법으로 아무 문제 없거든요.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의 자유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침 뱉는 거 불법입니까? 그걸로 김건희 구속시킬 수 없잖아요. 다만 김건희가 내가 언제 가래침 뱉었냐 할 때 예. 요때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전호 총괄이사 전략 그런 전략 비밀스러운 건 얘기하지 말고 예. 알릴 수 있는 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의 입장은 간략합니다. 지금 그 한간에서 그리고 언론계에서 그리고 여당 쪽에서 지금 그 뭐 공작설을 정치 공작이다. 예, 공작설을 제기하면서 심지어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뭐 북한의 공작금을 받았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물타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이 어줍지 않은 정치 공작으로 서울의 소리를 어떤 그 음모나 공작으로 몰고 가려 한다면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첫 번째로 서울의 소리는 그냥 우리 서울의 소리 개인의 서울의 소리가 아닙니다. 2008년 안티 이명박에서 출발한 게 바로 서울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소리가 2010년도에 서울의 소리를 창립할 당시 서울의 소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분들이 바로 생존 독립지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소리를 민족의 소리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독립지사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는 바로 민족의 소리이자 국민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의 소리에 뭐 여당에서는 정치 공작금, 북한 공작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서울의 소리의 공작금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10,000원, 20,000원 뭐 아이들 고기 반찬 한 번 안 해주고 서울의 소리에 5,000원, 10,000원 후원해 주신 바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후원금들입니다. 그 후원금을 북한의 정치 공작금으로 감히 그 어떤 놈이 얘기한단 말입니까? 아이, 흥분하지 마세요. 예, 예. 절대 만약에 지금부터 경고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에 어떤 정치 공작이나 북한 정치 공작금을 언급하는 작자는 반드시 제가 역사의 심판대 위에 국민의 심판대 위에 이명박과 박근혜처럼 세워보야 말 것입니다. 경고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북한의 자금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제발 압수수색 와서 우리 계좌 좀 털고 하면 나는 안내해 주고 싶어요. 이거 봐라. 이거 우리 계좌고. 이명수가 샀으니까 이명수 계좌 카드로 샀으니까 예. 이명수가 과연 북한 자금이 들어왔는지 부마할 거 아니야. 이미 예.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라 나는 압수수색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감출 게 없어. 오늘 이따가 계좌 보여줄게요. 압수수색 이런 거 두렵지 않고 그리고 영상 원본도 필요하면 압수수색 오면 내가 보여줄게 그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의 소리 어떤 공작을 가지고 서울의 소리를 음해를 하지 말고 서울의 소리가 싸우려면 정통식으로 싸워라. 예. 예,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을 인정할 거다. 근데
이번 함정 취재라는 부분에서 제가 저희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 변호사한테 논의를 해봤는데, 이 언론에서는 함정 취재가 있는데 법정에서는 함정 취재라는 용어가 없대요. 아, 처벌받지도 않고. 예. 이 법률 용어는 함정 취재가 없다는데, 예, 우리 그 유재열 변호사 그 해설 좀 잠깐 보여주세요. 일단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네. 디올백을 받고 샤넬 디올백은 분명히 카메라에 잡힌 거니까 이것이 김영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변호사님? 위반이라고 봅니다. 아, 위반이다? 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이게 공직자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영원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공직자의 배우자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배우자.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직자 등,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보면 남편의 직무와 관련해서 받았을 경우에 법 위반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남편이 직무가 뭐냐? 남편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은 뭐 국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다양한 결정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막강하고 포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에서 네. 검사 측이 항소 이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에게 제공된 금품은 항상 직무 관련성이 있다. 아. 대가로서 실체를 가진다. 검찰 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할 정도로 네.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법 위반이 분명하죠. 예. 그러면 이건 예를 들면 이것은 뭐 공수처라든가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하게 되면은 네. 이거 어떻게 형사처벌 사항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언론에서 침묵을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지 전혀 기사가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이 김영란법 구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법 위반은 배우자에 관해서 따지고 네.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따지고 네. 형사처벌은 윤 대통령이 직접 받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어떤 구조냐면 이게 김건희 여사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밝혀졌다 이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신고해야 즉시 되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통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야 되는데 대통령인 경우에는 네.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아, 감사원한테. 네.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안을 보면 네. 물론 둘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알게 됐는지는 모르나 네. 그 장인수 기자가 질문지를 보낸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이라고 했죠? 22일입니다. 네. 22일. 네. 예, 그 시점이 알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 그러네. 그리고 인터뷰에 나오는 게 대통령실에서 선물을 관리하고 있다. 뭐 이런 인터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게 뭐 사실이 창고에 뭐 있다 그런 식의. 예, 그 시점에서 알았다고 볼 수도 있고. 예,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네. 방송이 나가고 다음 날 각종 언론 매체에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화요일 오전인데 화요일 오전에 알았다고 이건 볼 수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됐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럼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네. 말씀은 그 전에 이게 뭐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부부 사이인데 몰랐을 리가 없는데 우리가 통례적으로 네. 생각했을 때 그래도 뭐 워낙 바쁘셔서 몰랐다. 하더라도 장윤수 기자가 질문지를 그 이도훈 대변인 홍보수석 김건희 여사한테 다 보냈고, 네. 그 질문지 분명 선물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을 테고, 보도 내용까지 다 보냈다 그러니까요. 날짜까지. 네. 그리고 그 위에 또 방송이 됐고, 언론에서 나왔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예? 네. 김영란법에 입각해서 이것을 신고를 했어야 된다. 최소 감사원에. 네. 그거 안 한 것은 바로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거죠. 네, 지금 당장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죠. 이거. 큰일 날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네. 팁을 주셨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런데 뭐 이게 즉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 수사를 해서 어느 시점에 알아야 되는지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건 뭐 대가성은 아니잖아요. 김영란법은요. 그죠? 변호사님?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네. 이 목사의 경우에는 그 처음에 김건희 여사를 만날 시점에 대북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하겠다. 네. 그리고 이분이 원래 통일운동을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게 딱 그런 자문을 하는 기구예요. 헌법상 기관입니다. 네네. 한반도 평화통일 달성에 관해서 예. 전쟁들을 자문하는 기구인데 네. 대통령이 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각국의 경우에도 자문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뭐 일반인이 보기에는 네. 이분한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시켜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은 분명해 보이고 민평화통일자문위원을 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변호사님이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죠. 이게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분명히 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과관계도 예.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가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이십니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탁이 있었다라고 확인이 되면 목사님 그러신 것 같지는 않고요 전혀. 예, 아니 그렇긴 한데 네. 수사기관에서는 어찌됐든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또 대통령에게 선물이 명품백만 간 게 아니라 여러 네. 차례 걸쳐서 갔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에 전달이 됐는지도 확인돼야 되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목사와 다 수사가 돼야죠.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됩니다. 그럼 뇌물죄가 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는 아니고 네. 같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 정도까지 이르러야 네.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네. 두 번째 날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어제도 제가 지금 그 사회를 보면서 여기까지만 하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재일 변호사 이 얘기는 윤석열이 예. 안 시점에서 바로 감사원이 이런 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신고서도 안 했으면 위조해서 날짜 변경해서 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우리 법조팀장님이 보는 견해 유재율 자문 변호사가 봤는데 법조팀장님 정대태 회장이 본 견해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유 변호사님은 이제 그 말씀도 동의하면서 저는 보면은 그 목사님이 그 신라호텔에 행사에 참석했더라고요. 예, 예. 뭐 150명인가 모인 그거 아주 귀빈만 가는데 네.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이 대가성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참석했으니까 그 답례로 했다. 좀 사후 부정 처사 수료죄라고 있거든요. 사후 부정. 네. 그 초청한 네. 거에 대한 대가라고 대가. 이렇게 네. 해도 된다. 네, 그렇죠. 네. 목사님도 그럼, 그러면 뭐 처벌 받습니까? 그거는 목사님은 뇌물은 준 사람도 받고 네. 받은 사람도 처벌 받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어저께 판결에 보면은 유동규는 무죄를 받고 김용원이 형을 받았어요. 정치자금법인데. 그러니까 저 변호사법은 주는 사람은 처벌 안 받아요. 받는 사람만 처벌 받고. 네. 그러니까 지금 최은순 김건희가 저하고 싸우면서 계속 집을 주고 막 수표를 주어도 백윤복을 변호사법으로 의유를 하니까 처벌 안 받죠. 백윤복이 제가. 두 번째는 워런 버핏이라고 그 투자자 있잖아요. 유명한. 예. 이 사람하고 점심 한번 먹는데 경매 막 서로 막 경쟁을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8억 5천만 원인가 주고 점심 한 끼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도고 지금 그 대통령이 참석하는 VIP 모임에 어느 재미있고 목사가 참석했어요. 그 대가로 준 것이다. 이렇게 갈 수 있고. 또 변호사법 109조 1항이라고 있는데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렇게 막 소개하고 하는 게 있는데 또 이 목사를 그런 행사에 참석하게 해주고 이제 브로커 이제 대가를 받았다. 이렇게 다 그 부분도 한번 우리 법률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본. 근데 결국 이제 고소장, 네. 고발장은
결국 정 위원장님이 이제 주도해서 써야 될 부분인데 이미 다 초안은 준비해 놓으세요. 일단은 김건희를 어떤 걸로 고소를 해야 되냐. 예, 예, 예. 그다음에 윤석열은 어떻게 고소를 해야 되냐. 예. 여러분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 뭐 여기다 합친다. 나는 합치라고 하고 싶지 않아. 이거 수사 해서 안 오면 그때 특검을 가야지 왜 물타기를 하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보다 이건 명확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특검 안 해도 수사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 수사하는 건데 왜 이게 특검이라는 건요 증거가 없을 때 뭐 말만 있고 녹취만 있고 전화한 것만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건 이건 명확한 물증이 있는데 무슨 특검이냐. 아 당장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공수처에 고발을 필요는 없죠. 우리가 직접 지금 월요일 날 대통령 관계실 그 사람이 우리를 자금 북한 자금 받았다 이런 경향신문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고발장을 다 지금 써놓으셨는데 정대태 회장이 이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뭐 업무방해는 이제 서울의 소리를 심히 업무에 지장이 있게 폄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1억 소송, 1억 소송과 병행해서 민형사 재판을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죠. 전체 보여주세요 하면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뽐보기로 대통령 관계자 만약에 북한 자금을 받았다고 저쪽에서 고발이 좀 들어오면 우리는 김건희를 국가보안법으로 또 고발을 해서 저쪽에서 그런 고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쪽에 고발 잘하는 서울시의원 이종배 이런 사람들 고발 안 하나요? 그 서울의 소리나 최재형 목사를 어떤 국가보안법이나 무슨 이런 북한 연루에서 고소를 하면 김건희는 이제 그 대통령 부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저쪽 간첩한테 넘긴 거나 같지 않아. 공작금으로 그러면 돈을 받은 같은 공범이죠. 네, 그래요. 다시 한번 이제 처음 들어온 분들 계셔서 우리가 오늘 방송이 김건희 명품 수술 취대에 대한 서울의 소리 입장과 향후 대응인데 향후 대응은 이따가 하고 중간에 제가 다시 한번 서울의 소리가 왜 취재를 시작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7시간 녹취록을 배포하고 했어도 윤석열이 대통령 뒤에서 한쪽으로는 원망까지 들었어요. 예. 7시간 녹취록 때문에 당선되지 않았나. 좋습니다. 뭐 일단은 어떤 훌륭한 일을 했어도 결과가 실패로 끝나면 비난을 비판을 받아들이는 게 맞아서 잘했다고 얘기하고 그럼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잘했다는 분도 있으니까 이명수 기자가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이명수 기자는 온 희열을 기울여서 한 건데 굉장히 나쁘겠지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이명수 기자가 절치부심 끝까지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윤석열이 당선되고 이 목사가 이제 김건희하고 후보 때부터 카톡을 주고받는 예. 같은 양평 고향이라 해가지고 주고받는 사이가 됐어요. 또 김건희는 남자라면 거절을 절대 안 씁니다. 여러분들 어느 남자라도 김건희하고 통화만 한번 하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런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사가 이명수를 보고 싶어 한 거야. 사실은 목사님이 여기 와서 6개월 동안 목사와 스님 방송도 했지만 이명수는 전혀 몰랐어 그때까지는. 그래서 대선 전이었으니까요. 대선 전에 이제. 저도 몰라요. 예. 네. 근데 이명수가 김건희를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명수가 김건희하고 통화를 많이 해서 김건희도 잘 알 것 같다 해서 이드싱 작가를 통해서 이명수를 만난 거야. 그렇죠 목사님이. 그러니까 물과 물고기가 만난 격이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명수한테 물어봤어. 야, 나 취임식 초청 왔는데 가도 될까? 그러니까 가세요. 그때부터 이제 서울의 소리 공동 취재가 시작된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야, 150명 초청도 왔는데 가도 돼. 다 물어봤어요. 혼자 간 게 아니고. 그랬더니 가서 사진 많이 찍으세요. 그래서 윤석열하고도 찍고 원희룡하고도 찍고 다 찍었잖아. 그렇죠. 다 이명수랑 상의해서 취재한 거. 목사님이 아니에요. 취재 기자로서 활동한 거라고 봐도. 그러면서 계속 이명수하고 하다가 6월 달에 야 명수야 나 저기 이제 여사 한번 만나러 가야 되겠는데 잡혔는데
이제 그러니까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물을 아 목사님 돈 없으니까 이명수가 주머니 돈 있으면 난 퍼주는 게 취미생활이야. 예, 그렇죠. 돈 있으면 다 퍼주죠. 돈 벌면 안 돼. 남만 줘서 엄청 이거 하기 전에도 막 그 무슨 TV 이런 유튜브에 후원 엄청 했어요. 그렇죠. 돈 잘 벌 때. 예. 그래가지고 아 목사님 무슨 돈이 있어요. 에 제가 사드릴 게 있어. 향수 하나 사왔잖아. 예. 근데 향수 하나 샀는데 이 한 푼에 안 해. 샤넬 파이브 그거 뭐 몇십만 원짜리인데. 이거 보니까 목사님 야 이거 너무 적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신세계 가서 그 샤넬 화장품 150만 원짜리를 예. 사다가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가지고 이제 뭐 그건 다 방송에 나온 내용이라 다 아실 겁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6월 달에 갔는데 이제 최 목사님은요 강연만 수십 년 하신 분이라 기록을 예. 잘해. 지금 모든 기록들 다 가지고 있어요. 김건희 측이나 이런 데서 엉뚱한 주장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영상이 아니라도 그때 갔다 와서 그 대화를 전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 할 거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뭐 증거로 채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수첩 증거 채택됩니다. 아, 다 적었어요. 네, 그 네. 엄청 많아. 네. 카톡도 엄청 많고 지금 목사님이 카톡 공개하는 걸 상당히 좀 아, 네, 그래도 맞아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한 건데 이런 얘기 하는데 아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알다시피 무슨 금융위원 누구 임명을 하고 하면서 이름 적고 또 대화해 보니까 안 돼서 이제 갔다 와서 실망을 한 거야. 사실은 목사님은 진보라고 볼 수도 없는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기독교인 목사로서 목사님 형님은 윤석열 무지연히 지지하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 양평이 또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9월 달에는 이제 이명수가 그 시계 이거 서울에서 네. 그서 사용하는 그 시계를 하나 사줬나 봐요. 나도 뭐 알지도 못했어요. 나는 그런 건 시도월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몰카를 가지고 가서 한 거다. 지금까지 과정을 얘기했어요. 서울의 소리 입장이 뭐냐. 입장은 이거 좀 우리 강전호 기사가 오늘 서울의 소리가 서울의 소리 성명사를 하나 냈는데 이거 좀 낭독해 주세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쪽 성명서, 국정농단, 금품수수, 김건희를 즉각 압수수색하고 구속수사하라.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의 명품수수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 영상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국민들이 격노하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유튜버와는 상대하지 않겠다며 두리뭉실 뭉개버리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함정 취재다. 정치 공작이다. 호도하며 엄연한 금품수수 피의자인 김건희를 오히려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한편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개입설까지 들먹이며 김건희의 명백한 범법 사실을 시대착오적인 북풍공작으로 덮으려 하고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언론 장악시도 전과가 있는 이동관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울의 소리의 김건희 금품수수 영상을 방송한 JTBC 뉴스룸에 대해 함정 취재 논란을 빌미로 긴급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방통위가 김건희의 사주를 받고 언론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한다는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김건희는 선물을 강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미리 카톡으로 선물 사진을 받아보고 명품인 경우에만 면담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명품이 아닌 경우에는 소위 익십으로 외면하며 오로지 고가의 명품만을 선택적으로 받아 챙겼다.
더군다나 또 다른 면담 손님 또한 여러 개의 쇼핑백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다. 바로 김건희의 군품 수수가 제2 부속 수속실을 없앤 주된 이유였던 것이다. 모름지기 대통령의 권력과 업무는 국정 전 분야를 포괄적으로 아우르기에 이유 불문하고 모든 비공식적인 선물은 뇌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정서이자 법조계의 판단이다. 그런 이유로 지난 정부들에서는 제2부속실이 사사로운 선물을 엄격히 통제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김건희의 대통령 놀이와 불법적인 군품 수수를 감사원도 공수처도 검찰도 수수 방관만 하고 있으니 보다 못한 최재형 목사와 이명수 기자가 의기투합해 김건희의 위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증거 영상을 촬영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직접 영상을 촬영한 최재형 목사는 목회자의 본분을 지키고자 기자들에게 1년이 넘도록 영상을 넘겨주지 않았지만 악랄하기 그지없는 양평 김건희 고속도로의 분노에 결국 김건희 부부의 극강 무도한 불법행위를 바로잡고자 영상 공개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어찌 감히 함정치제라 호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순수한 소액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의 소리가 북한 공작금을 받았다는 천인 공로할 정치 공작이나 작당하며 방통위를 동원해 언론 통제까지 꾀하고 있으니 깨어있는 국민들이 어찌 수수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 김건희는 대놓고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은 물론 사사로운 목사와의 자리에서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양 남북통일과 같은 중체대한 국정을 논하는 등 국정농단에 준하는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일삼았다. 이에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 부부의 불법적인 군품 수수를 단죄하고 망국적인 국정농단을 저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대한민국 검찰은 당장 김건희의 관저와 사과를 압수수색해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작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금품 수수를 밝혀내고 피의자 김건희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국정농단 김건희 부부를 탄핵하고 김건희의 망국적인 국정농단을 바로잡아라. 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문제적인 민주적인 언론 장악과 독재적인 언론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2023년 12월 1일 서울의 소리. 예. 예. 지금 우리 성명서 여러 가지 들었는데 이제 이 취재 과정 얘기를 예. 중에 정말 희생자가 한 분이 있어요. MBC 장인수 기자라고 합니다. 예. 예. 예,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이 얘기들 했는데 장인수 기자가 이 취재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7시간 녹취록도 MBC에 우리가 제보했죠. 여러분들이 예, 어떤 언론사가 언론사들은 그래요. 자기가 취재한 거 남한테 절대 안 줍니다. 서울의 소리는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제 예, 여러 가지 천공이나 이런 것들 원하는 공영방송 있으면 줄 거예요. 하라고. 뭐 엄청난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 장인수 기자한테 이제 야, 이걸 얘기했더니 장인수 기자가 이건 세계사에 언론사에 없는 큰 거다. 여기 이제 올인을 하고 목숨을 걸고 죽어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MBC에서 하는 걸로 우리도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MBC가
그 데스크에서? 네, 데스크에서 그랬는지 뭐 부장이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 본부장이. 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장인수 기자가 정말 그 20여 년 다니던 예. 연봉도 뭐 한 1억 된대요. 거기다가 사표를 낸 거야. 사표를 내고 수리가 됐더만. 예. 그리고 서울에서 와서 녹화하고 방송을 시작한 거야. 그렇죠. 나는 이 정도로 정의감이 있는 사람 보기 드물지 않아. 더군다나 그 좋은 직장에 MBC 기자가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장인수 기자 어머님이 계시대요. 또 이제 장인수 기자는 애가 어려. 예. 우리가 이제 잘 그 어렵지 않게 애들 공부시키는 건 해줘야 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이걸 그 몰랐대요. 이제 절대 얘기 안 했는데 예. 근데 JTBC 보도를 보고 어머니가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27자로 사표가 수리됐다. 들어놓고 계신다고 하는데 괜찮은지 모르겠고 지금 그냥 어떤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감 때문에 이렇게 사표까지 던지고 이걸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얼마나 허탈할까 생각하는데 장인수 기자를 이 서울의 소리가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다. 예. 장인수 기자가 죽을 각오라면 난 죽겠다. 몸에 불이라도 한남동 관제가 써지르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냥 유튜브 방송에서 뭐 무슨 인기 좀 끌고 흘려본 취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왜 우리가 다른 방송에 주고 같이 이번 방송도 얼마든지 방송할 사람 하라고 다 얘기했어요. 근데 하는 데가 없더라고. 큰 유튜버들은 지금 스피커가 제일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많이 하던데 고발 뭐 스피커 아니 지금이라도 장영민 여러분들도 서울의 소리 와서 또 유튜브 하는 분이나 유튜브 안 해도 영상을 하는 분은 그냥 다운 받아가지고 막 편집해서 쓰세요. 이거 우리 서울의 소리는 내 것도 아니고 예. 강정호 의사 것도 아니고 정대태 회장 것도 아니야. 여러분 거야. 120만 구독자 겁니다. 120만. 그래서 나는 이거 서울의 소리 망해도 하나 서운치도 하나 내 것도 아닌데 그 얘가 지난번 우리 계정이 폭파됐는데 나는 걱정도 하나도 안 됐어. 그건 섭섭해요. 내 것이 아니니까 더 애정을 가져야 돼. 아니 나는 그래서 무슨 욕심을 내가지고 여기서 뭐 권력을 얻겠다 뭐 돈을 벌겠다 여기서 내가 명예를 없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 미랄처럼 썩어서 땅속에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 장인수 기자가 지금 여기저기 지금 나가는데 나는 이 정도 되면 장인수 기자를 YTN이랑 KBS랑 MC가 부를 줄 알았는데 지금 저기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대통령실에서 멘트 안는 거, 기자 안 만나는 거 네. 그다음 방송통신위원회를 압박해가지고 언론을 협박하는 거 이게 대응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 지금 딱 그거 아니에요. 네. JTBC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네. 모신 긴급 심의한다며요. 네. 서울의 소리 영상을 왜 그대로 받아다 썼냐. 그 조작돼 있다는 그런 멘트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을 하고 방송을 해야지 왜 그대로 했냐 해가지고 그렇다는 거. 그게 지금 그 누군지 이동관인가 그놈 아니요 방통위원장 네. 그놈이 뭐 그러니까 이건 왜 하냐. 다른 SBS나 KBS나 MBC나 뭐 종편들 그거 서울의 소리 그 보도한 거 옆에 가지도 말아라 미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한 사람 희생자가 있어요. 네. 같이 멘트한 박영식 아나운서 있지. 예예. 이 사람이 연합하고 KBS에 출연을 했는데 예. 전부 예 맞습니다. 내쫓겨났어. 박영식 앵커도 지금 그래서 우리 일레븐 하지 않아. 예예. 나는 서울의 소리에 이제 뉴스를 그 시간을 만들어서 아침 7시 뉴스 저녁 뭐 9시 뉴스 해가지고 전문 기자들이 전문 아나운서들이 방송을 하는 걸 이제 구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박영식 아나운서나 장인수 기자가 뭐 MBC만큼 주면 좋겠지만 조금 덜 받더라도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 강전호 의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런데 어디 승려는 뭐 저기 자갈론이라도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승려는 자갈론이라도 있냐고 아니 그런 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어떻게 아 예 아니 그 얘기는 나중에 맞아 예 그 장인수 기자와 박영식 앵커는
사실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보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 분명히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도 미리 짐작을 했어요. 그래서 장희수 기자는 그 퇴사를 결심했고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가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MBC를 퇴사하는 그 심정. 예, 어떻게 보면은 장희수 기자는 뭐 죽을 각오로 퇴사를 했겠죠.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운종 대표님과 저도 항상 그 죽을 각오로 싸워왔듯이 그래서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예. 예. 장희수 기자가 뭐 MBC 어떻게 퇴사했냐. 이걸 9월 달에 우리가 제보를 해서 MBC에서 회의도 하고 그랬겠죠. 예. 예, 뭐 결국 MBC도 내가 알기로는 어느 선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위에서 데스크에서 안 된다 하니까 장인수가 사표 던지고 예. 서울에 수리로 와서 이번에 리포트나 방송은 다 장 기자나 이런 예. 사람들 또 KBS 출신 하나 있어요. PD가 예. 그분이랑 나중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전문 기자 출신들이 방송을 하면 신뢰도가 높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서울의 소리는 신문방송학과 나온 사람도 없고 다 듣보잡이잖아 기자들이. 이명수도 그렇지. 이명수는 학교 다닐 때 유재일 변호사하고 동기인데 1등이 유재일 변호사고 꼴등이 이명수 기자. 예, 꼴등과 1등의 만남으로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아까 나온 유재일 변호사.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문 좀 MBC나 앞으로 KBS가 더욱 장악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무튼 네. 윤석열을 우리가 몰아내지 못하면 장악이 될 건 하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MBC도 안 보고 KBS도 안 보면 거기에 상행하는 어떤 보도 채널들을 수픽스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다른 유튜브 채널도 그냥 나와서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뉴스 시간도 만들고 예. 예, 뭐 탐사보도 시간도 만들고 예. 또 뭐 PD수첩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럴 구상인데 이제 돈만 있으면 되는데 다 준비는 됐는데 그게 과연 될진 모르겠고 이렇게 해가지고 취재 과정 그럼 앞으로 대응이 뭐냐 예 앞으로 대응은 이해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아까 어떤 분들이 뭐 김건희 담배 얘기하지 마세요. 담배는 우리가 이명수 기자가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줄게. 예. 취재할 동안이나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를 만났을 때나 최 목사가 김건희를 만났을 때 담배 피우는 건 보지 못했어요. 가래침 뱉는다는 얘기는 최 목사가 했지만 그 영상에 우리가 있지만 그건 안 내보내고 해서 뭐 담배 얘기하면 그건 같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지도 않았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가래침 뱉은 건 분명한데 가래침 뱉었다고 그게 뭐 어떤 예의가 없다는 정도로 비판받을 거지 그걸로 구속이나 예, 압수수색 할 수 없잖아요. 가래침, 예, 우리는 오로지 법대로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 예, 담배 얘기들은 거론 안 했으면 좋겠다. 담배 핀 거 우리 보지 못했으니까 예, 그래서 필 것 같다는 거 여기서 댓글 쓰지 마세요. 우리 이 팩트가 혼란스러워져요. 예. 아는 걸 했다고 자꾸 했을 거다 하면은 그래서 앞으로 이 장인수 기자도 많이 나갈 거고 예. 예, 이명수 기자도 뭐 여기저기 나가는 건 그 사람들의 개인이야. 서울의 소리 대표로 나가는 건 아니야. 이명수 기자가 어디 나가서 발언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겸용을 우리는 허용해 주지 않아. 예. 그래서 서울의 소리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가서 많이 떠벌리고 저 서울역 가서 악이라도 쓰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죠 정 회장님.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서울의 소리는 이제 먼저 한남동 이제 강의사가 다 이거 농성과 GPA는 이미 신고가 돼서 용산경찰서에서 신고했고 우리 저기 보도도 했어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이 왜 안 해주냐 하는데 여러분 우리 민주당 기대고 운동은 사실에 한 번도 없어요. 2008년 우리는 정당 당에 어떤 간부는 운영자로 채택이 안 된다는 정황까지 넣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2016년 박근혜 탄핵 때도 정당 안 왔어요. 맞습니다. 저 지금 진보연대 박석은 대표하고 나하고 둘이 상의해가지고 내가 홍보를 맡고 박석은 대표는 백병원 그때 예. 백남기 어르신 백병원에 계실 때 그렇죠. 거기 로비에서 나는 홍보를 맡고 조직을 맡기로 해서
10월, 2016년 10월 27일 첫 번째 소규모 집회가 있었고, 27일, 28일 있었고, 예. 29일 날 본격적인 집회가 들어간 거지. 여러분들이 언제 당이 앞장서서 뭐 한 일이 있어요? 민주당은 내가 기대는 하겠지만, 저기 하러 가지는 않겠다. 다만 공개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보도가 안 되니까 한편으로 답답해요. 그래서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예.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언론들이 보도를 할 수밖에 없어. 예. 그래서 우리가 정론관에 가서 여기 취재영 목사랑 장인수 기자랑 이명수 기자랑 우리 가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국회의원분이라도 우리를 기자회견 할 수 있게 해서, 그거 우리 민주당에 기대려고 가는 게 아니고 보도를 위해서 다른 언론도 기자회견을 하면은 보도하니까. 그래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이런 주선을 좀 해주실 분은 서울에서 연락을 해주시기 바라고. 예,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가면서 또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천공 위에 또 누구누구 있는데 세 사람인데 이 뒷사람은 얘기 않겠고, 예. 김건희와 천공은 취재영 목사도 얘기했는데, 천공은 취재영 목사가 10시간 이상 면담하고 만났어요. 이 김건희의 통일관이나 천공의 통일관, 천공도 통일시킨다. 김건희도 통일시킨다. 2025년까지?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국정농단, 천공이 뭐 간사야 들렸니 안 들렸니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우리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천공을 8년 전부터 알고 있던 취재영 목사가 얼마나 그 취재를 잘했겠어요. 예. 그래서 김건희와 함께 그것도 지금 보도를 해서 나갈 예정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김건희가 포토라인에 설 때까지는 김건희에 올인하겠다. 예. 맞죠? 우리 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법률팀장? 그러죠. 포토라인에 설 때까지는 천공 얘기 안 하고 김건희 하겠다. 예. 예. 집중으로. 뭐, 집중으로. 예. 정 회장님. 예. 이제 그 제일 제가 충격적인 게 저는 사편이라고 봤어요. 뇌물을 저기 명품을 주고 받는 건데 사편에서 그 세 사람이 앉아 있었잖아. 네. 남자는 우리가 신원까지 파악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어요. 네. 예? 그 세 사람 중에 남자는 누구라는 거 우리 신원 파악됐어요. 공연이다. 예, 그래서 검찰 수사나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하는 얘기에 의문이 있으면 직접 와서 압수수색을 하거든 질문을 해달라. 그럼 우리가 영상도 보여주고 예. 그 취재 내용들을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 그럼 바로 우리가 재판 막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그 세 사람이 명품백 쇼핑백 세 개 들고 그게 이제 내가 알기로는 안내인이야. 네. 거기서 면담 오면은 김건희한테 데려다 주는 사람이야. 남자는. 근데 누군 줄 알아. 사진도 있고 김건희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 그 정도까지 취재가 됐는데. 예.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건 완전히 이건 민주당에서 제일 떠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사편을 보면서 그 대한제국이 망할 때 그 대원군하고 민비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모군랑이가 나가지고 민비가 쫓겨나요. 도망쳐 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뭐 장원인가 어디로 도망가 있잖아요. 시골로. 거기서 만난 게 무당을 하나 만났는데 영판이든가 언제 당신은 궁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걸 마친 거야. 그 날짜에 들어가. 와서 이제 민비가 이제 고종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불러와라 해가지고 무당을 진영군이라는, 어? 진실할진 뭐 영원영 그 진영군을 뭐. 아니 그러니까 그 여자가 궁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았는지 나중에 보니까 백만 양씩 저기 그 진영군 무당한테 주고 충청도 관찰사 벼슬을 타고 하는 거야. 뭐, 예. 그러듯이 지금 김명진이 하던 짓거리가 김명진, 김건희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그 공직 자리를 좌지우지하고 흔들고 있다. 지금 윤석열이가 뭐 지금 말은 이틀째 뭐 칩거하고 있다는데
지금 대판 무슨 어떤 그 둘이 어떤 다툼이 있는 거 아닌가, 뭐 다툼인지 뭐 이제 추궁을 하는 건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건지. 근데 지금 이제 국정원장까지 이 사건으로 교체됐다는 뉴스 이진동 기자의 해석도 예. 있었지만 이 파장이 지금 커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이걸 빠져나갈 나는 구멍이 없다고 보거든요. 구멍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무대형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무대형으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 예. 언젠가 뭔가 이 얘기해야 되는데 예,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좀 우리 강의사 예측되는 법은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뭐 예측을 하려면 현재 상황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모두 살펴보면은 이쪽에서는 일단 모든 레거시 미디어들을 침묵시키는 게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 어차피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레거시 미디어들에서 이거를 언급을 하지 않으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국민들의 힘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께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SNS 시대입니다. 아무리 레거시 미디어에서 방송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4천여 명의 시청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4천여 명의 시청자분들이 100명의 지인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되면은 40만 명 아닙니까? 그리고 그 40만 명이 또 10명에게만 전해도 400만 명입니다. 예. 레거시 미디어들이 전혀 예, 윤석열에게 꼬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행동만 한다면은 행동하는 양심으로 행동만 한다면은 언제든지 레거시 미디어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이 함정치레라는 그런 논란 속에 지금 우리 서울의 소리에 지금 방송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 중에 그 하나가 여태까지 뭐 인터넷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문 기사라든지 우리 방송을 내보내면서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그런 내용은 단 한 번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함정 취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바로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선물 사진을 보내놓고 김건희하고 최 목사하고 주고받은 카톡. 예, 그렇죠. 엄청나요. 예, 먼저 사진을 보내고 거기서 김건희가 명품을 선택을 하면은 약속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만남이 진행되는 것인데 김건희가 아까도 성명서에 있었지만 읽씹을 했거든요. 명품이 아닌 경우에는 읽고 그냥 씹어버립니다. 예,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함정 취재라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인들에게 혹은 윤석열 지지자에게 서울의 소리에 지금 현재 김건희의 명품 수소 그 방송 내용에서 미리 선물을 받기 전에 미리 카톡을 주고받고 허락을 받고 이 선물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그럼 뭐 여러 가지 레거시 미디어들이 보도를 않는다 해서 이게 끝이 날 사안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은 당장 레거시 미디어가 보도 안 하니까 민주당이 나서라 그러는데 민주당도 그렇게 나설 만한 용기 있는 사람이 다섯 손가락 안 해도 안 될 거예요. 지금 연락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좀 알고 싶다는 의원 한 명도 없는데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들께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오시면 우리 취재물들 원본 보여드릴게요. 혹시라도 우리가 조작이나 거짓이 있을까 봐서 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 뭐 천리르 시스템 때문에 뭐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들이 한동훈한테 공격만 당한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그러는 모양인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오면은 아직 보도 안 된 내용들 이런 것들도 다 알려주고 설명해서 여러분들의 예. 판단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지 우리가 다 정확하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MBC 장인수 기자가
이걸 보도하려고 MBC에서 준비했다니까요. 나중에 카트리스도 그렇지. 이게 MBC에서도 보도될 정도의 정확성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공영이나 MBC 같은 데는 보도를 할 때 녹취가 있잖아. 그럼 그걸 가서 뭐라고 하지? 그 핸드폰을 다시 포렌식? 포렌식. 예. 다 포렌식 했어요. 치목사도 핸드폰 다 포렌식 했어. 그 안에 조작이 있을까 봐서. 예. 또 몰래카메라도 포렌식 했어. 민주당 의원들 들으세요. 이거 검증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검사나 지금 대통령실에서 조작 얘기하지만 당신들 개방신당하고 고소당할 수 있어. 지금 서울에서 우리가 북한 자금 받았다는 사람이 1억 지금 민사소송 들어가 그냥 형사만 하는 게 아니라 네. 1억 민사소송까지 동시에 진행이 될 거야. 응? 그래서 이걸 서울의 소리 같은 듣보자 언론 유튜버가 하니까 실리성이 안 간다는 얘기는 이거는 MBC에서도 헐락했던 거라는 걸 내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 MBC가 뭐 위대하고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MBC라면 좀 믿을 거 아니에요. 서울의 소리보다. 그렇지 않아요? 네. 장인수, 장인수 기자가 자기 다니던 많은 월급을 받는데 사표를 던지고 할 정도면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장인수 기자를 믿는다면 여기에 의심을 가지면 안 돼요. 하여튼 이번 인터뷰를 보면서 이제 그동안의 현안이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그러니까 이 목사가 목사가 양평 주민으로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무척 부정적으로 봤더라고요. 변경되는 것을.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김건희한테 계속 설득을 시켰는데 가짜 뉴스다 뭐다 하면서 믿어주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보면은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지금 노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뒷배가 바로 김건희다. 더 확실하게 나타났다 이거죠. 이렇게 정 의장님이 순진하실까요? 대한민국 모든 정책은 김건희가 한다고 내가 몇 년을 지금 당선된 대로 했는데 아직도 저를 안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양평뿐 아니라 대북 정책도 그러고 금융위원도 김건희가 임명하고 저 요한이도 김건희가 다 찍어서 간 거지. 김종인도 전화해서 왔고 이준석이도 그렇고 장재원도 그렇고 김건희는 남자를 보면 통화라도 해봐야 직성이 풀리지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호기심이 많아서. 몸을 남자한테 던져서 이익을 챙긴 사익을 챙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 아니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도덕적으로 예의로 봤을 때 두 발 올리고 가래침 뱉으면서 나이 많은 그것도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김건희의 가정서론이 그래요. 그날 목사님 녹취록에도 나오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자예요. 만약 김건희가 스님을 만났으면 저는 어릴 때부터 불교 신자예요. 만약에 정광훈 교회 사람을 만났으면 저는 정광훈 목사를 존경했다. 대신 무속인을 만났으면 나는 무속을 직접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상대방에 맞춰져 가면서 상대를 요구하는 그런 그게 장기라고 그럴까? 예.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라 했지 스님이면 불교 신자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했죠? 여우, 불여우, 뭐 있지 않아요? 구미호. 머리가 잘 돌아가서 구미호. 그래. 머리가. 그러니까 야가 이제 말한 것 중에 양평 동실정을 찾으면서 양평 읍내에서 약국을 했다. 약국을. 얘네 아버지 김광섭이는 안 했어. 이제 양평군에 그럼 누가 우리 집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들을 적에는 저 어머니나 저 아버지나 저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약사 자격은 아버지가 없는데 다시 약사 자격 있는 작은 아버지인가가 대리로 운영을 아버지가 하고 약사는 그것도 예. 아니 그런 사소한 거 그러니까 그 하나 보면 열을 한다고 그래서 김건희가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이가 하는 말은 숨소리도 거짓말이고 전 거짓말하는 것을 주민들,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 말이에요. 인식은 여기 영상에 김건희 아버지는 김광섭이고 밑에 김응섭이라는 애가 있어요. 네. 예? 서울 약국을 했다. 작은 집에 이제 얘가 그 얘기하더라고 인터뷰에 작은 집에서 했는데 제가 경영을 했다. 그것도 사기야. 그러니까 야가 윤석열이라고 동거 생활하면서 연애하면서 내가 얘를 막 공격할 때 예.
그 K 저기 조선일보 그 사회부 차장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 이제 그 저 법조팀에 있는 애들이 김건희는 재력가의 딸이다. 응? 이렇게 하면서 소문을 내 가지고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김건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막 그 나쁘게 평가하면서 김건희를 띄웠던 거야. 그러니까 예. 김건희는 이렇게 정말로 뭐라고 할까? 그렇다면 입에 담기도 못할 정도로 화력에나 정말로 집안 안고 학구방 출신 아니야. 그 저기 저 안 가보셨어요? 아니 뭐 그 금남리, 그런 얘기는 금남리 여관 옆에 그 저기 저 집 지어놓은 거 무슨 저기 한남동 공간 보고 학구방이라는 얘기를 내가 들으니까 학구방은 옛날에 중량천변에 지어놓은 청계천변에 있던 게 같은 그게 학구방이라고 그것도 학구방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이런 나쁜 년이 어디가 있냐고. 하여튼 뭐 그 저기 우리는 이번 네. 방송은 팩트만 얘기하는 거라니까. 팩트요. 내가 팩트 얘기하는 거지.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 우리 그 김건희 그 명품 수수 촬영 예. 이 부분에서 가볍게 생각하고 이것도 뭐 시간 지나면 잊혀지겠지 이런 생각하는데 서울의 소율이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그렇죠. 여기서 사원을 걸고 예. 목숨을 걸고 김건희를 포토라인 세울 때까지 가겠다. 이 우리 강의사 이런 전략 좀 있으면 대충 좀 시청자분께 말씀드리죠. 아 저희의 그 전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일 수도 있는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 대선 전부터 강조한 법대로만 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야.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김건희가 명품을 수수한 자체도 범죄가 성립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법대로만 하면은 예, 완벽하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제가 말할게요.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감론을 봐 할 것도 아닌 거야. 만약에 이게 이 방송 모든 수사기관에서는 모든 방송을 모니터링을 해요. 예. 방송 첫날 나갔죠. 그럼 그 다음날 수사팀 꾸면서 압수수색 들어가야 됐거든. 인지 수사지요, 그게. 네, 그게 바로 인지 수사가 수사야. 인지 수사도 네. 인지 수사를 많이 하는 거야 검찰은. 예. 만약에 만약에가 아니라 우리 백은정 대표님 사모님한테 서울의 소리 직원 하나가 무슨 가방을 전했다. 어느 방 어느 저 인터넷 찌라시에 나왔다. 혼방 치고 들어가는 것이 수사야 그게. 예,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수사. 법대로 해서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려보겠다. 예. 예. 다음 주 목요일부터 김건희 집 앞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까이 가가지고 제가 들어 눕겠습니다. 뭐 단식도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아 단식은 반대입니다. 아이, 단식을 아, 해야 안 됩니다. 그래도 목숨을 걸어봐야. 네, 아니, 목숨을 걸 때 걸더라도. 그래서. 겨울이기 때문에 단식은 절대 반대입니다. 아니 대신 그럼 박성봉 목사님이 한다고 그랬어. 저 태백에 박성봉 목사님이 아 박 목사님께서 단식을 하신다고요? 목회자들은 뭐 밥 먹듯이 단식하니까. 박성님은 단식할 만하시겠다. 그래서 나도 뭐 며칠을 할 수도 있고. 아 대표님은 절대 안 됩니다. 반대입니다. 지난번 10일에 10일 난 3일. 예. 아무튼 나 3일 했어. 예, 내가 단식을 한다는 건 나를 뭐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게 내가 양성태 집 앞에 가서 11일 단식하고 이명박 집 앞에 가서도 11일 단식하고 박근혜 그 국정농 저기 부정청거 때문에 21일도 하고 했는데 그것들은 하나의 여러분들의 동기부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뭐 내가 단식한다고 김건희가 무서울 것도 아니고 경찰이 무서울 것도 아니고 윤석열도 빨리 굶어 죽어라 이렇게 비아냥거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저 단식까지 하면서 추위에 저러고 있는데 집회 참석하자. 근데 집회도 뭐 다른 집회와 겹치지 않게 우리만의 시간을 가지고 일단 5만 명 내놨는데 지금 아침에 경찰 관계자 얘기가 쫄았대. 그래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5만 명이 좀 불허를 한다 해서 그럼 바로 행정소송 들어가겠다 했더니 네. 한번 월요일 날 다시 오시라고 그랬더라고. 그랬어요? 통화하셨어? 왔다 갔어요 경찰에. 그러니까. 그래서 또 농성장은
집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하고 아침 6시부터인가 밤 12시 12시까지 하고 그 후에는 집회는 하지 마라. 우리가 12시 넘어서 떠들 일 있어. 아침 일찍 떠들지도 않지. 예, 그렇게 났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예, 이번에 서울의 소리가 거의 2년 동안 20개월 넘는 동안 취재를 해서 예, 보도를 했고 우리는 언론사가 아니다. 행동은 언론사다. 끝장까지 보겠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 우리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월요일 날 고발, 그 대통령 관계실 고발장 가지고 왔어요? 아니, 아직, 뭐, 가지고 올 필요 뭐 있어요? 아니, 여기서 좀 대충 알려주세요. 미리 알려주면 그렇잖아요. 기자회견을 네. 대검찰청에 고소를 할 거예요. 더 네. 크라고. 네. 검찰, 대검찰청 앞에 오후 2시에. 예. 기자회견을 할 테니까 기자들 거기는 최재형 목사 예. 또 장인수 기자 이명수 기자도 함께 해가지고 언론사들한테 처음으로 네. 보도자료 뿌리고 선을 보이는 거야. 예, 예, 예. 그럼 거기 와서 인터뷰도 하실 분 기자들하고 보도자료를 좀 예. 우리도 뿌리고 예. 정 의장님 아는 기자 많잖아. 근데 예. 최재형 목사는 줄에서 준 기자도 있대. 예. 이 기자를 엄청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최재형 목사 집 앞에 며칠 전에 갔더니 막 방송차들이 줄을 서 있고 차라리 그때 인터뷰를 했으면 보도 나갔을 텐데 아쉬운 그렇지. 부분이 했어야지 했으면 예. 보도 나가버렸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예, 방심이에. 근데 예, 우리는 그분이 꺼려가지고 또 예. 하지 말자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김건희 고소권 고발인가요? 우리가 직접 줬으니까 고소인가요? 우리가 피해자 아니에요? 그리고 고소는 항상 고발인의 정대태 네. 회장님이 들어가야 돼요. 네. 지금 검찰이나 윤석열, 김건희는 정대태 회장님 이름이 고발장에 안 들어가면 놀래질 않아. 근데 야, 이 저 뭐 개새끼라고 했잖아. 엄청난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 최은순까지 감옥 보냈는데 이제 고발 구상 좀 해주세요. 법조팀장께서 예. 언제 며칠 날 윤석열을 언제 하고 김건희는 언제 하고 이거 예. 월요일 날은 대통령실 관계자하고 그거 좀 예. 일정 좀 말씀해 주세요. 계속 아니 계속 뭐 꼭 일정 여기서 정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 고소장에 들어갑니다. 예. 예. 김건희, 최은순, 김충식 아니 이것만 얘기하라니까. 이건 월요일 날 한다니까. 아 월요일 날 하고 후에 또 예. 뇌물죄로 고소할 거 명품. 공영방법 위반. 아, 그 부분을 이제 한목에 다 해야지. 자꾸 하면은 우습게 되고. 김건희를 고소할 것은 월요일 날 명품으로 하고. 아, 김건희 월요일 날 앉는다니까. 좀 대통령 관계실을 그 사람만 월요일 날 하고 차후에 할 거라니까 그 구상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뭐 한 목요일이나 저기 우리 농성 들어가는 날 하면 되겠네. 하여튼 그때 목요일쯤에 예, 잡아서 예. 그 오마이랑 MBC랑 기자 많잖아요. 예, 예, 예. 기자회견은 와요 기자들이 또. 네. 정농관 기자회견에는 국회 출입 기자가 하는데 저기 우리 강전호 의사. 예. 이제 우리가 대응이 중요해요. 예. 우리가 지금 나랑 15년 이상 일하면서 예. 우리가 실패한 대응이 있어요? 아, 실패한 거 있으면 나 욕해줘봐요. 뭘 초심이 잘못해서 실패했다고. 아, 실패한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나쁜 기억은 바로 이제 먹는 기억,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예, 예. 예. 그 제가 그 저기 그 우리 그 서울의 소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예. 아,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작년 그 이맘때 다큐멘터리를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함께 이제 그 펀딩에 참여도 하시고 네. 그래서 그 다큐가 언제 끝나는 거냐 이제 그거를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2월 달에 끝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방향. 그 다큐멘터리를 그 만들 당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과거의 김건희의 그 악행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범죄 사실도 함께 취재 심층 취재를 해서 네. 다큐를 완성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그 저희가 사실은 6월 달경에 올해 5월 6월 달경에 다큐멘터리를 완성할 그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 김건희의 취재가 끝나지가 않아서 이 현재 김건희 그 저기 뭐야 명품 수수 들어가, 예, 김건희 명품 수수 이 부분도
예, 다큐멘터리 현재 진행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김건희에 관련된 이 명품수에 관련된 모든 법적 처벌이나 그리고 진행 상황 그런 것들이 그 저기 공개될 후에 다큐멘터리가 완성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두 달 이후에는 모든 상황이 종료되면서 예 모든 그 현재 진행형인 심층 취재가 종료가 되면서 한 2월경에는 내년 2월경에는 완성이 되니까요. 3월 개봉은 되겠네요. 3월 딱. 예, 아마 3월경에는 개봉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지금 뭐 김건희 다큐멘터리에 김건희가 구속되는 마지막 장면이 나왔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충분히 우리 국민들께서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서울의 소리와 함께 예. 투쟁에 나서 주신다면은 예. 분명히 이 다큐멘터리의 김건희의 구속 장면 최은순처럼 수갑찬 장면이 엔딩 부분을 피날레를 장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 강의사 보고 귀엽다고 그러네. 아, 그런가요? 그게 못생겼는데. 아, 그렇게 했잖아. 하여튼, 뭐, 이번 김건희 명품 수수 취재에 대한 서울의 소리 입장도 말씀드렸고, 예, 진행 과정, 어떻게 취재를 했고, 장인수자 박영식 아나운서, 취재형 목사, 예. 예, 또 등등, 이런 분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이렇게 했다 말씀드리면서 이 향후 대응도 더 이상 우리가 더 뭐 고소 고발, 예. 농성, 집회, 예. 그 다음에 뭐 단식도 할 사람 하고 박성 목사님이 하신다 했으니까 한 보름 하라고 그러지. 예, 그리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모든 걸 다 공개할 수는 없고요. 예. 또 준비해둔 히든 카드가 있죠. 모든 게임의 룰에는 히든 카드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예, 뭐 스모킹 건도 있겠지만 또 예, 히든 카드도 뭐 이준석이가 예. 대선을 앞두고 뭐 그 비단 주머니를 예. 뭐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뭐 비단 주머니는 뭐 이준석만 갖고 있습니까? 저희도 갖고 몇 있습니다. 몇 개나 가지고 있어? 5. 예. 예, 우리 강전호 전략 부대표 썼거든요. 과거에 이 안티 이명 막을 때는 지금은 이제 총괄 이사인데 예, 이분의 전략이 많이 나와요. 또 우리 전략 분석팀이 4명 있잖아. 예. 예, 여기 나오지 얼굴도 몰라 그 사람들은. 예, 예 그렇죠. 예, 4명 이제이 서로 상의해서 예. 예, 비단 주머니를 한 10개로 늘려보기 바래요. 아 저희는 그 뭐 10개의 예. 수리탄보다는 예. 예 그냥. 5개의 원자폭탄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기 정 회장님 더 하실 네. 말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방송 여지껏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했는데 네. 우리 저기 대표님 하시는 말씀 중에 네. 뭐 그냥 63빌딩 하실 것 같은데 보도국도 늘리고 이제 네. 예, 저 공영방송 쫓겨나는 기자 다 영입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강경자들 통장 잔고에 보면은 네. 이게 뭐야 379만 7천 원 잔액이 있는데. 많이 있네, 397만 원이나. 지금 전주 조문도 가야 되는데, 뭐요, 이게? 아니, 지금 어제 결산서 보고, 예. 그걸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얼마 있어요? 어저께가 30일 날, 예. 줄 것들 다 주고, 예. 남은 게, 이게 지금 국민은행 잔액 잔고 증명서, 예. 잔액 잔고 증명서, 379만 7,624원. 뭐. 어디, 보여요, 이거.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은행 탈로 가면 되잖아. 그런데. 아, 설마, 아니. 최은순처럼 장고증명서 위조한 건 아니죠. 그건 줄 알았어. 아, 어떻게 서울의 소리에 장고가 3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아, 위조했다, 그거. 그러니까. 월급 줘야 하는 인원이 30명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큰일 났네. 지금 300만 원은 여기 스튜디오 월세도 안 됩니다. 한 달 분도 안 되는데. 예. 하여튼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좀 서울의 소리 많이 좀 후원 좀 하셔야겠네. 정말 하여튼 진지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실탄이 없으면 총을 못 쏴요. 그러니까 하여튼 서울의 소리 후원 좀 많이 해주셔야겠네. 지금 저 정기 후원은 몇 명이나 돼요? 10,000명 돼요. 만 명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안 들어오는 거 있어가지고. 70% 봐야 되죠. 예. 네. 10,000원 잡고 곱하기 네. 10,000원 잡고. 7,000만 원. 7,000만 원. 그걸로 유지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물건도 안 팔고 물건 팔면 뭐 장사하는 것 같아서 네.
하는데 내가 지금 그렇죠. 앞으로 저는 그래서 저도 제 유튜브에다가 정재택 TV 계좌 올려라 후원금 뭘 올려라 하는데 난 올리지 말라 서울 소리 나오면 좋다 나 서울의 소리 정기원 막 다 입시키고 하는데 뭐 나는 우리 어머님이 다 채워주실 거니까 내가 당장 할게 이제 김건희 끝나면은 이제 12월 1월부터는 보도국을 신설해서 아침 7시 뉴스 지난번 했듯이 장인수 기자나 박영식 앵커 네. 9시나 8시 뉴스 이걸 꾸릴 건데 돈이 좀 모자라긴 하네요. 뭐 할 수 없지 뭐 은행 털면 되지 뭐.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진지하게 우리 시청자들한테 호소를 하셔야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야, 대표님 근데 나 이렇게 거고. 좀 적은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러네. 장인수 기자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제 사건을 보도해요. 그 누구죠? 그 제 사건 그 이제 저도 기억력이 없어졌네. 그 여러 번 해요 제 사건을. 하여튼 그 용감한 기자예요. 네, 용감한 기자. 용감한 기자인데 장인수가 애가 어리대요. 저기 가락동 가락시장 앞에 살아요. 애가 어리대. 그래 어려. 어려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제. 서울의 소리가 애들 고생한 시기에는 어떻게 해줘요? 아, 당연하죠. 근데 뭐야 이거 총괄 이사. 예. 잔고를 이렇게 만드는 이사가 어디 있어? 그래 말이야 이거 그러게요. 응? 강의사 책임. 다른 데 정신을 좀 팔았더니. 아니 나는 잔고가 나는 이런 거 안 보지 않아요 잘. 네. 근데 너무 적다 잔고가 300만 원이 왜 3천만 원도 아니고 지난달에는 3천만 원은 있었는데. 장인수 기자가 조남관 있죠 그 대검 차장하던 그 저기 저 그것도 취재해서 보도하고 장인수. 기자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었지 내가 있었었지. 하여튼 뭐 오늘 또 다음 5시 방송이 있다니까 예.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의 소리 입장은 오랜 동안 그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이명숙 기자 또 취재영 목사 그다음 이게 몰카가 들어온 다음에 장인수 기자가 합류했죠. 예.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했는데 그 기자들이 보람을 느끼게 하려면 이게 뭔가 결과물 우리가 그럼요.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이 지금 실망하면 안 되잖아. 네, 당연하죠. 자기들이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취재영 목사는 감옥 갈 각오 안 하면 몰카 들고 가겠어요? 맞습니다. 이명수 기자도 마찬가지고. 예. 장인수 기자는 그 좋은 직장 사표 내고 어디 보증된 데도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러고 생각하면은 책임이 무거워요. 그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줘버리면 우리가 도리가 아니잖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나야 뭐 굶든 먹든 돈 쓸 일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해서 걱정이 좀 되긴 되네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정대택 회장님 괜히 그런 거 가지고 나와서 까고 그래요. 아니, 저 아까 들어오니까 그 저기 후원 관리하는 분이 주더라고 이렇게 됐다고 방송 한번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저도 그러네 나는 이렇게 빈약한지 몰랐어요 하여튼 저 지금 3,000분이 만 원짜리 하나씩 가입해 주세요 담배 두 갑값에 한 달에 그러면 하여튼 제가 오늘 지금 바로 속보 떴는데 손준성이하고 이정섭이 검사 탄핵안 가결됐다고 그러고 저 쥐새끼가 네. 저 이동관은 쥐새끼가 지금 상황이야 네. 그 곰새끼한테 야 이거 그러면 사표 내라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애가 탄핵당하면 네. 쥐새끼가 누군지 알죠 이명박이 자기가 타격이잖아 네. 그러니까 시키니까 이 김건희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김건희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그 뉴물을 그 대통령 된 뒤에. 근데 정의당님, 예.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건희의 뉴물 받는 거, 이거 청탁 받는 거는 검사 때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그 검사 때도 2억 1천만 원을 어느 회사가 주었는데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나왔잖아, 검찰이. 이거 과거 것까지 함께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시할 때 네.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 되니까 막 저 협찬사가 늘어나고 당연하죠.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게 예. 다 뇌물이죠. 다 뇌물이고
김건희는 제가 이제 2003년도에 알지만은 딱 그때 김건희 얘기 나오는 명신이 막 저기 저 그 의사하고 결혼해갖고 이혼해갖고 혼자 살 때 아니에요. 네. 저 어머니가 벌레처럼 봤다 이거요. 그냥 사치만 하고 거짓말만 하고 하니까. 지금 그런 집 그렇게 살고 있는 지금도 그 버릇을 못 버리고 근데 나는 그 얘기가 아니라 검찰총장 때 검찰 인사도 김건희가 좌지우지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의사 그렇게 분석 안 돼요? 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저는 가장 기가 막혔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호원들이 두 눈 뜨고 있는데도 그렇게 선물을 받아 처먹는데 경호원들이 없었던 중앙지검 시절과 검찰총장 시절에는 얼마나 받아먹었을까. 예, 진짜 생각보다 계좌번호 크게 올려달래요. 예. 계좌번호 크게 올려달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해요, 그. 예. 그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런 사실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중앙지검 시절 누구를 만났습니까? 조중동의 사주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조중동의 사주들은 여러 가지 법률 문제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이 조중동의 사주들을 다 만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조중동의 사주들의 그 수사가 예 유야무야 되었죠. 그 당시에 또 그때 우리가 대선 전에 그게 언론에 보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그 파장을 일으켰었는데 그 외에도 윤석열이가 뭐 한두 사람 만난 게 아니잖아요. 중앙지검장 시절에도 만났고 그리고 검찰총장 때도 만났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김건희를 만날 당시에도 목사님만 만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쇼핑백을 들고 대기하고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네. 바로 줄을 섰다는 거죠. 내가 잘못 들었는지 어느 대목에서 김건희가 예. 저 돈 없어요 그 소리를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아니 자기는 10원 한 장도 특활비 안 써가지고 그 윤석열 월급으로만 받으니까 돈이 없어서 옷도 저 우리 한 제품 싼 걸로 산다 이거 있잖아. 죽은 자성이 만날 때 입은 치마가 5만 원짜리라고. 근데 자성이 네. 죽었는데 네. 그 자성이 이제 이명박 때부터 해가지고 윤석열 그 힘을 얻고 지금 각 조계종 사찰에서 횡포를 부리는 자잖아요. 예. 에, 자성이 죽었는데 이놈 정말 나쁘더라. 죽으려면은 어디 한쪽에가 죽지. 왜 그 절 하나를 태우면서 거기 죽냐고. 자기가 거기다 그 암자에다 불을 질러서 암자를 싹 태우고 다 죽었어요. 얼마나 나쁜 짓이야. 그러니까 자기 거니까 자기가 갖고 가겠다 그거죠. 그 욕심을 죽으면서까지 어떻게 부린 거죠. 중이 재산이 어딨어. 그러니까 죽으면서까지 욕심을 부린 거죠. 아 정말. 예. 그러니까 내가 그 SNS 페이스북에다가 자승은 봉은사 명진 스님을 파괴시키고 요저 김건희 방문을 받고 예. 에? 전국 승려대회를 하면서 윤석열 당선에 일조했다 한 겁니다. 자승이 요 근래에는 꼭 천둥같이 원래 스님은 머리를 깎는 거 아니에요. 예. 수염을 이렇게 길르고 그래서 천공 같은 모습을 하고 다니는 모습도 보이던데 이 사람이 자성 죽은 것도 이번 명품 취재 때문에 죽지 않았나. 국정원장 이건 내가 추측이고 아니면 말고 식인데 국정원장은 영국 갔을 때 거기서 김건희가 장인수 기자한테 받았잖아요. 이거 내용을 자세히 썼더라. 이 충격이라 질문지. 예. 윤석열이가 영국 그 누구 만나러 가는데 원래 김건희랑 같이 가기로 했대요. 근데 둘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얘가 와가지고 이 문이 여기인데 이렇게 지나쳤다가 다시 정신이 없지 예. 지금. 그때 김건희는 안 와버리고. 예, 김건희는 안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화를 낸 게 국정원장한테 화풀이를 하고 너희 새끼 그만둬. 그래서 1차장, 2차장까지 잘라버리고. 그 자성은 이제 이걸 딱 봤어. 보니까 너무 양심에 가책받는 거야. 저런 여자를 위해서 내가 같이 뭘 활동을 해줬으니까 예.
야, 너가 정말 잘못했다. 네. 그 유사에 쓰고 쓰면 내가 욕을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 보면서 암자에 불 질러가지고 거기서 죽은 거 아닌가.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 거기에 동의하면서 네. 자성이가 아, 이제 개과천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다. 내가 윤석열 빠르던 게 잘못했구나. 그렇지, 이 방송 보고. 이 대한민국이 망해가는구나. 이걸 보면서 스스로. 예, 논개가 된 건데, 많어. 지금 앞으로 헐름들이 장태와, 뭐, 장재원이니, 권성동이니, 김종인이니, 뭐, 많어. 다 해야 돼. 저 이준석이도 더 해야 돼. 근데 이준석이가, 지난번 내가 이준석 만나가지고, 직접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너 저기 개고기를 양고기로 속여 팔았다고 사과했잖아. 예. 그러면 사과에 걸맞은 행동을 해요. 나는 이제 윤석열한테 다시 갈 걸로 보거든, 이준석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갔거든. 감사합니다. 에. 후원 완료. 아, 감사합니다. 에, 그래서, 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취소한 기업은 한 뭐, 6개월 치는 월급을 이렇게 비용을 확보해 놓는 게 기업이잖아. 예. 근데 서울의 소리는 이렇게 살아왔어, 지금까지. 그 전에 막, 50만원짜리 집세를 6개월 빌려고 했었잖아. 네.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님이 채워줘서 다 맞춘데 이제 강의사는 기획을 세워요. 1월 달부터는 7시 뉴스. 이제 저기 6시 신통할 끝나면 7시 보도 채널. 네. 그 다음에 저녁 9시 뉴스. 네. 그러고 기자들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우리가 스카우 돼갖고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자다운 기자가 되기 위해서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사표를 쓰고 나오는 거죠. 쫓겨난 거 절대 아닙니다.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정한 언론인이 되기 위해서 퇴사를 하는 거였죠. 예. 아니, 그렇게 저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에, 국민은행 그 계좌에 네. 이렇게 375만 원 돈이 조금 있는 거다 충격인데 이 계좌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중국은행 관경자 국민은행 하여튼 뭐 그건 그거고 할 일은 해야지. 돈 없다고 독립운동 안 할 수 없잖아. 맞습니다. 단지 신재호 선생은 돈이 없으니까 네. 유가증권을 인조해서 가지고 가다 체포돼서 여순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 네. 아무튼 어느 날까지 하고 정 안 되면은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야. 방송도 없이 그냥 우리 옛날 같이. 그냥 방송도 없이 옛날 어디, 같이. 어디 뭐 지하실에서 했다. 아니, 집재만 되고. 지하실도 지하실에서도 해봤고, 옥상에서도 해봤고요. 또 저, 예. 연립주택 방 두 칸에서 했는데, 아무튼 뭐, 그, 다들 우리 순국 선열들이 채울 수 있을까 믿고, 예. 방송 준비 잘. 개편하세요 내년에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정대 회장님 걱정 마세요. 예. 정대 회장님도 노인연금 받지 않아. 나도 받고 25만 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로 먹고 나 30만 32만 원 그러니까 받아. 그걸로 둘이는 32만 원 받아. 야, 난 담배를 끊었어. 그러니까 담배. 저는 노령연금 받으려면 아직 20년 기다려야 되는데 예. 5시간 그게 부러운 거지. 부럽죠. 안 받고 그저 강의사처럼 젊어야지. 다음 그, 방송이 돼요. 네, 여기서 알겠습니다. 이제 예, 여기까지 방송해드리고,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그런 걸로 해서 12월 1일, 오늘. 예. 예 김건희 구속. 우리는 윤석열은, 예, 알아서, 다른 시민들이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김건희를 치는 게 윤석열 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생각하고, 예. 윤석열 압수수색, 구속수사 촉구, 집회 농성에 올인할 거고, 최소한 연말 안에 목표가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예. 하고 이건 얘들은 지금 고발 안 들어오니까 수사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속히 수요일 날이라도 월요일 날은 대통령실에 그 북한 자금 받은 그렇게 고소하고 수요일쯤에 고소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고소를 해놓고 예. 수사를 촉구해야지 고소도 안 하고 수사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향신문에서 대통령실을 취재하니까 익명의 사람이 서울의 소리는 북한 공작금을 받아서 시급 명품을 산 걸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는 겁니다. 예, 예. 고소 고발을. 예. 예, 예. 하고 그 위에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 고발은 수요일쯤에 개인 비리는
또 저 정대태 개인적으로도 하고 또 서울의 소리로도 하고 할 겁니다. 연속적으로. 그래서 우리 120만 구독자들만 믿고 벌이 똥꼬먹지만 믿는다고 서울의 소리도 120만 구독자들만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